제주섬 서쪽 끝 바람을 품은 바다가 나를 부릅니다. 여기가 지금 한경면 앞바다입니다. 저 풍차 보이시죠? 바람이 눈에 보이는 것도 같고 또 손에 잡힐 것도 같고 그런 제주의 바닷가운데 제가 있습니다. 이곳 한경면엔 제주의 태고 쪽 숨결을 품은 곳이 유난히 많습니다. 붓자왈은 식물들의 식생들도 다양하고 각각의 지점마다 사는 식물들이 달라요. 그런 만큼 오래된 삶의 흔적도 선명한데요. 그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제주의 자연을 품은 밥사입니다. 제주 음식을 잘 먹어 다 제주 사람도 되고 잘 대화하네. 네. 바람이 잠시 멈춘 사이 해녀 어멍들이 푸른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온전히 바다에 몸을 던져 농사를 짓는 물질은 삼국사기에도 기록이 남아있는 오래된 바닷일이죠. 야, 나나 먹으러 어디 막 큰 건 보시죠. 이거. 고산리 앞바다가 참새방앗간인 두 사람.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들며 귀한 것들을 거둡니다. 두 사람은 경력 50년이 넘는 베테랑 해녀들. 친구니까. 친구? 아, 어떤 친구예요, 두 분? 제일 친한 친구. 제일 친한 친구. 저따 할 적에도 저따기 같이 더해요, 두 분씨에. 저 친구는 나한테 하려고 하고 나는 저 친구한테 하려고 했지. 저 나는. 동시에. 아이고 얘야, 네 은혜 하나 죽어도 모른다, 죽어 먹다. 죽어 먹지, 들으냐지, 죽지 말자. 그렇다고 가지게. 안녕하셔. 임상씨. 누가 임상씨요? 아, 누구야 그럼 둘 다 인생 씨? 예. 나와요 좀. 예. 이건 오분자기 같아. 이거는 대말이라고. 대말. 대말 대말. 예. 전복하고 똑같은가? 아니요, 전복하고 틀리는데 이거는 죽서 먹으면 전복죽 절여가라 맛있어요. 아 그래요? 예. 아 지금. 요거 소라, 요거. 소라. 뿔소라가 제일 맛있는 예, 거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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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소라. 하하. 놔주는 거예요? 아유, 이 어려운. 여자애들랑 먹지 말아. 갓 잡은 뿔소라의 맛을 어디에 비할까? 내 이빨 기운으로는 씹질 못하겠네, 딱딱해서. 예, 그러실 거예요. 예. 이건 순전히 술안주네. 예, 예. 생으로 먹는 게 훨씬 나아요. 이거 물질하면서 힘들 때 뭘로 위로를 해요? 노래도 해봤다가. 예. 그리고 얘기도 해봤다가 혼자서 중얼 기르기도 하고. 아 그래요? 예. 어.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좋다. 우리 여보 어느 바다 어느 바다 좋다. 매일 꼭 먹어 날라신거 날라신거 건강한 목소리가 참 좋네. 아이고 그렇게 해서 삶이 이 안에 다 녹아있는 거야. 인생사. 고다람 정도는 노랫소리에 실려보낼 줄 아는 김임생, 고임생. 이름도 나이도 같은 둘은 이곳으로 시집아 언 50년. 농사도 같이 짓고 물질도 같이 하며 단짝이 되었습니다. 혼자 힘들 때는 이제 도와주고 좋은 요청을 해주고
뭐라고 지었냐, 쟁이? 아이고, 너 뭐 임시냐, 이게. 아이고, 와, 허금 이거 해주라, 이게. 아이고, 걔면 나도 할 것인데, 이게. 와, 허금 해주도 허락이, 이게. 어떤 때는, 야, 할 것 하시냐, 누나가 고치강 해주마. 내 마음 네가 알고, 네 마음 내가 알아. 마음 알아주는 친구 한 명.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죠. 아, 뭐. 아이고, 대세. 대지. 몸으로는 경해야 돼. 몸으로 영해사, 걸쭉해사, 영해사 떠넣기도 주고 건다게. 물질에서 얻은 산물로 두 사람은 늘 함께 한 끼를 차립니다. 보말 이거 으깨가지고 이 보물물 넣고 이제 몸을 좌배기, 좌배기 만들 거. 조배기가 뭐예요? 좌배기. 좌배기도 정답, 수제비도 정답. 다 정답. 제주식 수제비인 조배기는 메밀 반죽을 숟가락으로 떠서 육수에 넣습니다. 야오라 겨울에랑 물에 갈 때랑 이거 헌사발석 헹가든가 물에 들어가 먹게. 물에 들어가 먹으면 신나게 내져서 그네. 저 차고도 바당. 마지막으로 해초를 넣고 한 소끔 끓이면 해녀들의 간편식이 완성되죠.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가 오시면 이렇게 힘드시겠어요. 힘들지 당연히. 힘들만 해요. 입에 문밥도 섬지지 싶어. 우리 숨 참고 물 밑에 내려가면 저승이잖아요. 그런데 저승에서 번 돈 이승에서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처녀가 그만큼 힘든다는 거지. 저승 속 고단함을 씻어주는 이승에서의 당꿈 같은 해녀들의 속풀이 한 그릇입니다. 기분 내키면 속이 꽉 찬 늙은 호박배도 가릅니다. 이거 제주도만 오르지 않은 갈치 호박도. 갈치 호박도? 응. 제사 때, 제사 그 명절 설 지낼 때 그래서 이제 그 식구들도 영 나눠먹고 제사상에도 올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먹기 좋게 쓴 늙은 호박을 먼저 푹 익힌 다음 갈치를 넣어서 끓입니다. 옛날부터 어르신네들이 옛날 어르신네들이 호박하고 갈치는 같은 궁합이란 것 같아요. 빠지면 안 돼. 미역 같은 거 넣으면 별로 맛이 없어요. 오로지 호박. 호박. 예. 비릿한 바다 내음과 달큰한 호박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제주만의 환상 궁합이죠. 그 소라. 이거는 오븐 재기. 이거 구쟁기. 이건 다듬한 거네. 이거 꼬집을 거나 밀심이 잘라라. 야, 이거 저 밥풀 거랑 따로 하게. 서로가 아니면 두 사람 모두 천상 혼밥을 먹어야 한다는데요. 남편분들은? 남편분들은 여기 이 세상에 살기 싫으니까 저 세상으로 다 가. 다 고향 갔어. 아, 두 분 다? 네, 두 분 다. 승현이 아빠가 먼저 갔지. 너네가 먼저 갔지. 아, 우리가 먼저 가. 운명의 장난일까요? 10여 년 전 비슷한 시기에 두 사람은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동병상련이라고 서로 아픈 마음을 달래주며 김임생, 고임생 두 사람은 더 친한 친구가 되었다네요. 의지되는 게 내가 이제 아프거나 좀 힘든 일 있을 때 아이고 너 어디 아팠구나 아이고 너 오늘 막 버친 거 담다 아이고 너 오늘 막 아이고 조그만 일러라 조그만 일러란 거는 아이고 좀 쉬어가면서 해라 이런 이렇게 위로해 줄 때 그럴 때는 눈물이 나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서로의 손수건이었습니다. 마음의 가족. 서로가 있었기에 모진 세월을 건너 이제는 웃습니다. 매일 아침 전 나와야 안 보잖아. 매일 아침. 자식까지 도시로 떠나보내고 빈 둥지가 된 그 자리에 소라 오분자기 꼬치구이처럼 달달하고 고소한 우정이 자랐습니다. 오늘은
톳과 보마를 넣고 배고픈 시절에 밥을 지었는데요. 제주에선 밥 먹는 풍속도 조금 달랐다네요. 아이고야, 옛날에 우리 식구끼리 헌낭푼이 썩 밥 끓여놔. 이거 밥도 헌낭푼이면 무사경통 밥 좋고. 국은 따로따로 먹는지 밥은 이렇게 낭푼이 넣고 이렇게 한 식구가 네다섯이면 이거 낭푼이 하나 넣고. 옛날에 그릇이 없었지, 경기. 그릇도 없고 설거지 하려면 물도 없고 그때는 솔직히 말도 물도 어렵고 그러니까 물도 저리 가서 등으로 져다가 물도 먹고 하니까 그게 다 존양정신으로 그랬던 것 같아. 존양정신, 전략정신의 제주말인데요. 모든 게 부족한 화산섬 사람들의 가장 큰 살림미천이었습니다. 지금 막 신고 안 담다 말해. 우리 이거 신다리 행복하. 아이고 쉬고 안 쉬고 내버려 신다리 내버려. 오케이 신다리 신다리 먹어보게. 신다리 형이 시원하게 한번 먹게. 이거 어떤 신 보리밥으로 만드는 신다리. 옛날에는 냉장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것이 좀 변해 쉬어. 그러면 이제 이런 누르코에 놔뒀다가 이거 신다리 해서 이제 그걸 이제 또 양식으로 또 먹지. 신밥도 버릴 수 없었던 제주 사람들은 거기에 누룩을 넣어 상온에서 발효를 시켰다지요. 하루 정도 지나면 거뭇하게 색이 변하고 쿰쿰한 냄새가 나는데요. 그러면 발효가 잘 된 거라는군요. 우리 쌀 먹으니까 보리로 쌀로 하고 지금은 곤 쌀 먹으니까 흰밥으로 하고. 한 번 채 거른 다음 설탕 조금 넣고 팔팔 끓여주면 식혜랑 비슷한 제주 음료 신다리가 완성되는데요. 신다리 해놓으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썩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발효돼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다니다가 그걸 먹고 또 그걸 먹고 학교 초등학교 갔다 와도 또 그거 먹고 그걸 끈으로 살았지. 신다리 한 사발이면 한 끼가 부럽지 않았다죠. 김임생, 고임생 두 사람은 밭농사도 많이 짓는 일부자들입니다. 이게 밭이 하면은 산디, 논에가 하면 나라. 하하. 네. 논물 없이도 알차게 자라는 강인한 밭벼는 제주 어멍들과 닮았습니다. 이거 이제 베어버리면은 이거 이제 양파가 들어갑니다. 양파. 아, 예. 이 땅에다 양파를 예. 심는단 말이죠. 근데 이 벼를 해놔면은 양파 병균이 덜해요, 덜해. 근데 이거 해녀 양반들이 밭 농사도 잘하시고 물속 농사도 잘하시고 말이야. 예예예. 예, 예. 우리 제주도 아줌마들 장군이에요, 장군. 장사야, 장사. 장, 예. 어? 장군. 이야. 아이고 이거 저 보리쌀로 만든 순다리예요. 뭐 일하다가 지치면은 한 잔씩 목도 축이고. 예. 예. 장사들의 영양음료 맛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루드마 이거 더운데 한 잔 먹어볼래? 아니 아, 맛있다. 이거 우리나라 맛이야. 네. 아이고 시원하다. 오장육부가 시원하다. 이제 먹으나 그래. 이거 치룩할 때 먹은 회식 허전 회식이. 이게 한국인의 밥상. 한국인의 밥상 맛이야. 사실 고달프지 않은 삶이 어디 있고 서럽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임생아 친구야, 이제 좋은 것만 구경하고 좋은 생각만 하고 살자. 아이고 고임생아, 갑장아 건강하게 지내고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 좋게 지내고 우리 쌈지 말게. 너도 한 발이 예고 나도 한 발이 예고 젊은 사랑하기. 밥상 앞에 당신이 있어 그래도 괜찮은 인생입니다. 제주의
허파라고 불리는 숲 꽃자왈. 고든 숲 자왈은 가시덤불이란 단어가 합쳐진 독특한 원시림인데요. 한경면엔 꽃자왈이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죽은 나무 이거 없애야 되겠다. 연우 농사일처럼 숲 가꾸는 일도 해도 해도 끝이 없다는 밀림의 분이요. 딸 지영 씨와 아버지 형철 씨는 손발이 척척 맞는 곶자왈 명콤비입니다. 원래 같은 화산이라도 빵 터지면 용암이 이렇게 쓱 흐르잖아요. 흐르는 용암을 상상하시잖아요. 근데 곶자왈을 만든 용암은 점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끈적끈적 떡져서 굴러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흘러내린 용암 위에 숲이 형성된 이곳엔 돌은 낭의지, 낭은 돌의지란 말이 있답니다. 돌은 나무를 의지하고 나무는 돌을 의지한다는 뜻인데요. 부녀는 지난 10여 년간 꼭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뇌경색으로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이 산책로 내면서 건강 되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건강 되찾고 이 숲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시작했던 숲인데 딸이 와서 이렇게 도와달라 해서 잘 나가는 전문직 여성이었던 지영 씨는 잠시 아버지 일을 돕다가 이곳에 뿌리를 내린 곶자왈 나무가 되었답니다. 이제 제가 옛날에 얘네들이 저를 의지했는데 이제 제가 얘네들 많이 의지하죠. 대신 잔소리도 제일 많이 하는 게 딸이긴 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면서. 아이고 참, 네, 참 보기 좋은 부녀네요. 부녀의 든든한 울타리인 문은자 씨는 제주 옛 음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정도 하면 이건 메밀가루, 제주산. 이건 단화도 될 거다 아마. 특히 제주가 최대 산지인 메밀로 자주 요리를 하는데요. 오늘은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메밀젓을 구울 참입니다. 젓을 지져내면 제주어로는 몰망이라고도 하는데 그 몸국에 들어가는 이거 몸. 해안가에서 잘도 자라는 몰망은 여러 음식에 두루 쓰이는 요긴한 식재료였습니다. 잘 쪄졌나 봅시다. 맛있게 쪄졌네. 얇게 편 메밀 반죽을 10분 정도 찌면 그냥 먹어도 손색이 없는 메밀떡이 됩니다. 이건 제사상에 올릴 걸로 조금씩 만들었고 이제 누구네 집 제사면 그 아이는 그날 그 왕이 되는 거예요. 왕. 제사집 아이 독한다 그 말이 있어요. 속담에. 독한다. 시계집 아이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들이 막 하고 하니까 그 말이 나오신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꼬치에 꽂아 구운 메밀젓 하나면 골목대장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었다죠. 고소한 냄새와 함께 옛 추억이 피어나는 물망 묵적입니다. 아이고 수고했어다. 응. 아이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으깨야 되는데 이렇게 잘 으깨가지고 나중에 저 국에 들어갈 건데 잘 안 으깨진 건 네네. 거기로 방망이로 팍팍 두들려줍니다. 서울 사는 안사돈까지 둘러앉으니 저절로 잔치집 분위기인데요. 우리 딸내미가 어떤 작은 방송사에서 방송이 나왔어. 근데 우리 안사드님이 그 방송 보고 저 애가 우리 며느리다 하고는요. 나중에는 세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가게 됐어요. 좀 이슬 같은 아이였어요. 이슬? 상큼하고 때묻지 않고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첫눈에 활짝 반해가지고 청혼을 했어요. 그렇게 시부모님 오작교를 타고 남편이 지영 씨에게 다가와 그 역시 꽃자왈 나무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그새 고사리가 곤죽이 되었네요. 서울은 탱글탱글하게요. 응. 응. 아, 고사리가 나오게. 이곳 육개장 기본 육수는 돼지뼈. 돼지고기 등뼈라든가 꼬리뼈를 구워가지고 육수를 낸 거예요. 6시간 넘게 푹 끓인 진국에 진익인 고사리와 뼈에 붙은 살코기를 잘게 뜯어 넣는데요. 제주 사람들은 왜 육개장을 이렇게 끓였는지 궁금하네요. 제주에는 고기를 덩어리로 놓거나 고사리를 덩어리로 놓으면 잔치집에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처음에 먹는 분들은 건더기를 드리게 되고 나중에는 물밖에 못 먹게 되니까 이렇게 다 부숴가지고 죽처럼 육개장을 끓여서 골고루 잡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 적은 식재료로 많은 식객을 골고루 먹였던 지혜 가득한 한 그릇이네요. 아이고, 이거 말라구나. 이거 잡채예요. 메밀 잡채. 왜냐하면 제주도가 메밀이 많으니까 당면 대신 이거를 넣고 한번 하면 잡숴 보세요. 특이할 거예요. 농사가 쉽지 않은 탓에 양념이 많지 않아서겠죠. 간이 새지 않는 게 제주 음식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좀 심했죠. 서울 음식은 좀 칼칼하고 매운 게 좀 많고 빨간 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제주도는 빨간 게 별로 없고 이렇게 건강하게 색깔이 나와요. 이렇게 먹어보면 맛도 또 있고요. 이렇게 안사장님 가끔 나 뭐 이렇게 했었으면은 몸에는 건강해요. 더하기보다 빼기가 미덕이 된 풍요의 세상. 자연의 맛이 살아있는 제주 음식이 각광받는 이유입니다. 집 울타리 밑에는 꼭 있다는 양하. 이맘때 꽃대를 따서 먹습니다. 양하라고 하는데 이거 주로 제주도만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 향기 한번 이렇게 맛을 보면 계속 땡기는 거예요. 생강과 비슷한 향기가 매력적인 채소랍니다. 아이고, 맛있겠다. 내가 좋아하는 이 양아. 아이고, 올린 제게 나왔죠야. 글쎄. 아이고, 제주도에서는 추석 때 꼭 나물로 제사상에 올라가요. 그리고 떡국 끓일 때 몇 개를 딱 놔서 육수를 내면 맛이 한층 더 좋아집니다. 양아는 살짝 데쳐 나물로 먹거나 장아찌를 해 먹습니다. 이건 진간장하고 조선간장을 섞어서 조금만 넣어야 돼. 이거는 매실청. 자, 참기름 조금 넣고요. 고유의 향이 강해 양념은 하는 둥 마는 둥 조금만 넣고 무칩니다. 맛있겠다. 제주 토박이들이 유난히 좋아하는 양아 무침엔 찰떡궁합 음식이 또 있답니다. 이거 제주식 두루치기. 두루치기라기보다는 제사나 잔치 때 남은 거 가지고 볶아 먹는 일종의 잡채 아닌 거 같죠? 좀 자극적인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애기 아빠가 뇌졸중이 왔었기 때문에 좀 싱겁게 간을 잘 안 해서 먹는 편인 것 같아요.
남편의 건강을 염두에 둔 자연주의 요리네요. 이거 맛 없어. 아까 했고 싶은 것 같거든? 간 잘 맞아? 응, 간 잘 맞아 하신데 열심히 뒷바라지는 아내에게 늘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잘 따라줘서 고맙습니다. 돌은 낭의지, 낭은 돌의지. 꽃자활의 돌과 나무처럼 서로 기대 행복한 가족의 밥상입니다. 이야, 그 풍차가 참 우람하네요. 가까이 보니까 여기가 신창 풍차 해안도로인데요. 여기서 석양이 참 아름답다고 그래요. 네, 오늘 온 김에 석양 구경을 좀 해야겠습니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노을을 보려거든 신창 해안으로 가라. 해넘이의 황홀함에 저도 잠시 젖어봤습니다. 제주도 참 빠르게 변했습니다. 아, 또 바람 쐬다. 그 속도만큼 오래된 것을 붙들고 싶은 마음도 더 강렬해지는 법이죠. 이거는 군밭, 제주말로 군밭인데 표준어로 군부인가? 네. 이거는 이제 껍질 다 벗겨가지고 막 박박 문지른 다음에 깨끗해지면 경행 무쳐먹기도 하고 아니면 냉국. 나는 이거 소금 나가지고 군밭젓이 그렇게 맛 좋아요. 군밭젓? 네, 젓갈, 젓갈, 군밭젓. 해외 유학까지 다녀온 임서영 셰프는 제주의 옛맛을 더 알고 싶어 고향으로 내려와 물질부터 배웠습니다. 그녀가 자주 찾는 이곳은 100년 넘은 가마가 남아있는 한경면 조수리의 옹기마을입니다. 작가님 좀 넓적한 그릇은 이번에는 안 나은 것이? 문이 들어가면 더 예뻐요. 아 그래요? 네, 진짜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꾸민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네. 그렇죠. 나는 내추럴한 거 좋아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요리사 입장에서는 이제 만들고 음식 담고 그거를 전달하는 것까지가 이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제주 음식을 담기에는 이 제주 온기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셰프의 마음을 단박에 사로잡은 제주 온기는 3년 넘게 묵혀둔 황토로 빚습니다. 이쪽에 한경면 쪽에 가마터가 한 30기, 최대 많을 때는 30기까지 있었어요.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하고 검은색이 비슷하게 섞여 있잖아요. 황토하고 화산토가 섞여 있는 그런 흙이에요. 다른 데는 구할 수가 없는 흙이죠. 유약을 바르지 않아도 윤이 흐르는 이유가 바로 이 특별한 흙 때문이라는 거죠. 보르릉 소리가 난다고 해서 이걸 보고 보르릉이라고 해놨죠. 제주 사람들. 제주에서 옹기가 꼭 필요했던 건 물 때문이었죠. 담수가 귀해 물을 길러 다녀야 했던 제주 안악들의 재산 목록 1호가 입을 작게 오므린 물 허벅이었습니다. 지금에 생각해보면
제주를 지킨 건 이 물러벅을 지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 여인들의 손맛을 새롭게 재현하고픈 셰프입니다. 요거는 돼지 선지. 돼지 선지에 마늘, 생강, 부추, 비린내를 잡아줄 향채소를 넣고 거기에 보리가루를 넣습니다. 이거는 메밀쌀. 제주식 그 토종 순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을 행사나 있을 때 돼지도 삶고 그 나머지 순대도 만들고 넉넉하게 대량으로 만들어서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거든요. 순대 소가 만들어지면 돼지 대창이나 곱창에 소를 다부지게 넣습니다. 완성된 순대를 돼지 육수에 1시간 이상 삶으면 통통하고 먹음직스러운 제주식 순대가 완성되죠. 제주도는 반이라고 해서 각 오시는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똑같이 이렇게 줬었거든요. 순대가 얇아. 다른 순대보다 뻑뻑하지만 씹는 맛이 남다른 제주식 순대 수혜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영 씨는 제주 잔치 음식을 현대식으로 새롭게 만들고 싶다는데요. 우선 푸른 콩으로 손두부를 만들었습니다. 전라도 가면 홍어 빠지면 뭐 잔치상 먹을 거 없다 하듯이 제주도에서는 돼지고기, 두부, 순대는 이제 꼭 준비합니다. 호호, 접시 위에 금세 제주의 잔치상이 차려졌네요. 이번에 만든 음식도 제주에 손꼽히는 별식이라죠. 돼지고기 엿을 만들고 있어요. 차조로 이제 연물을 빼가지고 그 연물에다가 지금 돼지고기를 넣어서 이제 조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돼지고기 엿은 꿩엿과 어깨를 겨누는 제주의 특별한 보양식. 차좁쌀에 엿기름을 넣어 당화시킨 후 거기에 고기를 첨가해 조리고 조린 슬로우 푸드입니다. 거의 한 이틀 정도 걸리는 과정이라서 흔하게 먹지는 못하고 어르신들 이제 약간 허해지실 때, 기빠지실 때 이럴 때 그냥 한 큰술씩 먹었던, 저는 이제 어렸을 때 훔쳐 먹었던 너무 귀해서 그런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 네, 겨울철 기운 내는 데는 이만한 게 없답니다. 이번에는 돼지고기 수육을 살짝 눌렀다 노릇하게 굽습니다. 거기에 돼지고기 엿을 소스처럼 끼얹어 현대식 제주 음식을 탄생시켰다네요. 이야, 근사합니다. 네, 이번엔 건옥돔이 등장을 했습니다. 건옥돔은 제사나 차례상에서 올리는 귀한 재료인데 말렸기 때문에 그 감칠맛이 굉장히 농축되어 있어서 별다른 이제 조미 없이 그냥 그 순수한 맛이 이제 푹 우러나오거든요. 건옥돔을 쌀뜨물에 넣고 곰탕처럼 푹 끓인 건옥돔죽은 서영 씨에게는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추억의 음식입니다. 눈물 날 것 같네. 너무 열나고 아프니까 눈도 제대로 다 못 뜨는데 아버지가 이 옥돔 살을 그냥 가만히 이렇게 쭈그려가지고 바르시고 계시더라고요. 열이 나는 소녀를 위해 생선 살을 바르던 아버지의 등이 그리운 날이면 서영 씨는 참기름에 쌀을 달달 볶아 죽을 끓입니다.
20분 이상 웅웅이 끓이면 고소하고 비릿한 향이 소녀의 열을 내려줍니다. 순하고도 부드러운 음식이네요. 간은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빠 맛은 못 따라가겠죠. 그녀의 마음과 손길로 제주의 자연을 고스란히 그릇 위에 올렸습니다. 근데 저한테 제주 음식은 굉장히 삶이거든요. 그냥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뭔가 가공되어져 있지 않고 뭐 양념이나 이런 것들 이제 MSG 이런 거 많이 치지도 않고 그냥 순수한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제주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발길을 옮겨 낙천리로 향했습니다. 의자 공원이네요. 의자 쉬어가는데 숨 좀 돌려갑시다. 네. 사람이 늘 쓰지 않으면 눕는 건데 이렇게 앉았다가는 거. 아, 이것도 참. 어쨌든 인생은 쉬엄쉬엄 띄엄띄엄 쉬었다가는 것이 그것이 살아가는 맛이 있겠지요. 내가 의자였더라면 여름 더위가 물러간 바닷가 마을에선 깨 터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봐라 이거. 아, 참 나와. 아이고, 원래 꽤 잘 되신 게. 사연 먹구다. 사연 먹구다. 네. 저 수정지 못하면 아이고, 사산하게 영 더러운 털어라, 영 더러운. 이렇게, 이렇게요. 경이 털어야 된다, 영경이 나올 거 아니. 되게 털어, 되게 털어. 이 마을 막내인 허수정 씨의 깨터는 솜씨가 영 엉성하네요. 잘 되면 해방이. 참기름빵 먹고. 네, 참기름빵 먹고. 기름빵이 뭐예요? 기름! 싸가지고. 아, 짜서 먹는 거. 기름빵 먹는다. 싸는 거. 조금씩만 해요. 이게. 조금씩. 많이 말아. 그냥 삼촌들 얘기하는 거 그냥 모르면 물어보긴 하는데 그걸 매번 물어보기 뭐해서 그냥 웃고 넘어가요. 몰라도 그냥 대충 둥글둥글해서 그냥 알아듣는 척만 하는 거. 대충은 다 알아먹는지 뭐 못 알아먹을까 뭐해서. 잘했어라 형. 아이 두 번씩 들어봐. 도시 삶을 접고 이곳 금등리에 정착한 지난 8년. 수정 씨는 이곳에서 걸음마부터 다시 시작했다네요. 이제 농사 시작한 지 3년 됐는데 제일 쉬운 거 해요. 이건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거라 할 수 없고. 콜라비하고 비트 해요. 제주사리를 이제 3년 전부터 완벽하게 시작하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지면서부터 사는 게 재밌어졌답니다. 저는 그냥 제주 섬 자체가 다 즐거워요. 밭에 나가 있어도 즐겁고 좀 일하다 힘들면 조금만 나가면 바다가 있으니까 뭐 그런 저는 제주도에 사는 거 답답하지 않고 재밌어요. 네. 제가 3년 전부터 해녀도 시작했거든요. 아이고. 원래 수영을 하실 수? 네, 수영은 할 줄 알았어요. 수영을 할 줄 알고? 네, 네. 그다음에 깊이 들어가고? 이제 그거는 제가 처음부터 깊이 들어가는 건 못하고요. 조금씩 더 네. 들어가려고 노력. 하여간 천천히 익숙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네.
그 어느 물고기를 만났을 때가 제일 좋아요? 그 바다, 담보? 아, 저는 문어 만났을 때 제일. 문어? 네네. 제가 아직 보는 눈이 없어서 문어를 잘 잡지는 못해요. 네. 문어 잡는 게 쉬운 게 아니어서. 그 색이 밑에 바닷색 그거 같아.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걸 구분을. 발견하니까 구분이 어려운 거예요. 네. 3년 동안 남편과 직접 고친 집입니다. 이제 앉으세요? 아, 여기는 닭거리고요. 이쪽이 안거리. 거리라는 뜻이 뭔가요? 제가 그것까지. 그것까지는. 제주 집은 독특한 가옥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안채와 바깥채가 나뉘어져 부모 자식이 같이 살아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답니다. 안거리는 부모님이 살다가 자식이 결혼을 하면 어머님이 물러나십니다. 이제 바깥거리로. 네. 바깥을 그리고 안쪽에는 이제 자녀들이 살고 근데 식사도 따로 하고. 아, 이게 참 어떤 면에서는 어른이 자식한테 주는 마지막 사랑이 아닌가 하는 점을 느꼈어요. 네. 네. 3년 차 초보 해녀에겐 제주어만큼 배울 게 많은 게 제주 음식이랍니다. 해녀 회장님이 한치 제주식 한치 물에 만드는 거 알려주신다 그래서 지금 배워보고 있어요. 제주 음식을 잘 먹어서 제주 사람도 되고 잘 배워 그네. 네. 한치. 오징어는 보리밥, 한치는 쌀밥. 제주엔 이런 말이 있다죠. 삼촌 근데 이거 왜 데쳐요? 생으로 안 하고? 아, 삶으면 저 먹기도 좋고 쫄깃쫄깃 먹기가 좋아. 제주의 명물 한치는 살짝 삶으면 식감이 더 살아난다는데요. 타우린이 많아 피로 회복에 좋다니 물질한 후에 먹기가 딱인 영양 음식입니다. 된장 넣고. 된장. 그전에는 이제 저 옛날 적에는 고추장 안 넣고 고추장은 안 넣고 된장 넣고 참기름 넣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먹었어요. 아유 맛있겠어요. 네 맛있어요. 맛 좋수다. 제주도 사람들의 그 삶에서 이렇게 좋은 게 변하는 게 생된장을 먹어요. 왜요? 그냥 일반 이제 아니고 집에서 만든 된장. 그게요 더위를 식혀주는데 아주 1등이에요. 이 예. 된장이 참 만사형통이에요 정말. 예, 예. 밭에 나가서 일했을 때 너무 덥잖아요. 근데 저걸 한 그릇 먹으면 정말 그렇죠. 시원하죠. 여름에 기운을 쓸 수 있는 것이 된장이니까. 날된장이라고 해서 제주에서는 끓이지 않는 된장을 요리에 많이 썼다죠. 새큼 된장 냄새, 약간의 비릿한 생선 냄새. 이게 제주의 맛이라면은 제주 분들은 얼마나 행복하신 건가? 맛이 어떠니? 맛 좋냐? 네, 아주 맛있어요. 어. 담백하고 된장으로 해서 맛있는 것 같아요. 먹기가 편안한 것 같아요. 다행이요. 네. 맛있어요. 네, 이번엔 미역이 등장을 했네요. 지금 미역국 제주식으로 한번 끓여보려고요. 제주식 미역국이라면 단연 바다에서 직접 따온 성게가 들어가야죠. 성게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일 힘들어요. 아침에 거의 저희 7시 뭐 그쯤에 내려가서 따갖고 와서 하루 종일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거에 비해 노동에 비해 값은 그렇게 잘 받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렇게 많이 넣어서 먹어도 돼요? 저희 자격이 있죠. 저희는 열심히 했는데 먹어야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어간장과 소금만 넣으면 제주 해녀의 고생으로 끓인 미역국이 완성.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는 자연의 맛입니다. 멸치 좋은 곰팡이라서 이게 있어야 발효가 잘 되고 어떤 매주에도 그렇고요
청국장 뭐 이런데 바로 싶으면은 이게 있어야 돼. 지금 지난 봄 금등리 앞바다에서 건져 올린 멸치가 곰삭고 있는데요. 제주에선 주로 멸치 어간장으로 맛을 낸답니다. 필일 거예요. 네,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제주의 신선한 재료의 맛을 북돋을 응원군이죠. 이번엔 무엇을 만들려는지 어간장에 파, 마늘과 매실액 등을 넣고 양념 소스를 만드네요. 그런 다음 한치에 칼집을 냅니다. 또르르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칼집 내고 이걸 안 말리기 위해서. 한치 위에 어간장 소스를 바르면서 은근한 숯불에서 굽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제주 태고의 맛이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다시 다음 세대에게 이어집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더 환영을 하십니까? 예, 예. 아. 예, 나이 많이 먹으신 분들은 이제 해녀질 안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네. 경으니까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야 이제 우리도 좋고 맛이. 네. 바다에 있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요. 농사 짓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크게는 아니지만 제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서 너무너무 만족하고 살고 있어요. 이방인마저 품어주는 넉넉한 가슴으로 차린 한경면의 오래된 밥사입니다. 네, 태고에 제주에 취했던 하루였습니다. 공기 좀 마시자. 아유, 이 파도 소리 또 이 찬 바람에 날리는 이파리 소리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혹시 오늘 걱정이 있으셨다면 여기 제주 바람에 다 날려버리시고 파도 소리처럼 무슨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